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대청마루에 탁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래 밖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바가지를 다 들고 국자 들고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제 마당을 지나가네. 장독으로. 그래, 아가 어디 가니까 보면 몰라요. 장터로 가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더래.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퇴근 이제 산에 갔다가 아들이 밭에 일하고 와. 어머니 오늘 아침에는 마누라가 뭐라 안 그래? 그래서 아예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색색 웃으면서 된장터로 가요 이지랄하면서 가더라. 이러니까 히히 웃으면서 어쩌녁에 내가 역사가 이루어졌어 이러더래.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기. 줄을 다루는 대로 소리가 나.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못됐고요. 지랄 같은 여자도 대주님 남편들이 한번 그 나룻배를 타고 나면 여자들은 꺾이게 돼 있어.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면 고춘자 TV로 놀러 오세요.